자, 두 번째로 보여드릴 동작도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인데 우리 처음에 했던 동작보다 자극이 조금 더 크게 오는 동작이에요. 그래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래도 잘 보고 따라 하실게요.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준비물이 있어요. 조금 마른 체형이거나 아니면 골반뼈가 조금 유독 튀어나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동작 엎드려서 하시는 동작이 있을 때 베겨서 그런 분들은 수건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골반 쪽에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 주시면 돼요. 아니면은 우리 매트 보면은 지금은 제가 얇은 매트를 쓰는데 필라테스용 매트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.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제가 뭐 엎드려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매트에 엎드려 주십니다.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우리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렇게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거나 뭐 이마를 완전히 바닥에 대어 주셔도 괜찮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골반뼈가 툭 튀어나온 분들은 좀 아프실 수 있어요. 그런 분들 여기다 수건 하나 깔고 시작하세요. 그 상태에서 우리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로 먼저 벌려줍니다. 벌려주셨다면 그 상태에서 발끝을 포인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발 앞꿈치를 서로 이렇게 모아주실 거예요. 엄지발가락끼리 모아주셨다면 그대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엄지발가락 두 개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주시면 돼요. 지금 보기에는 화면에서는 되게 쉬워 보일 텐데 하면은 정말 많이 힘든 동작이에요.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자, 내쉬면서 쭉 올려주시면 돼요. 자,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는데 나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쪽을 짚어주시고요. 엉덩이 부위에 힘이 들어오는지 느껴보면서 내가 짚어있는 이 부분으로 힘을 자꾸 주려고 해보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동작이 어려워서 아예 들어지지도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아까 저희 PD님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렸는데 이걸 들어 올리질 못하시더라고요. 그럴 때는 일단 다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 다리씩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먼저 연습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리씩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에도 힘이 길러지고 우리 척추하고 등 근육까지 힘이 길러지는 게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거 이렇게 발 앞꿈치를 모으고 올려주는 것 이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.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그대로 다리를 펼쳤다가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휴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하시다 보면 허리 쪽이 살짝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우리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셔서 마무리를 소고양이 자세로 등 쪽하고 허리 쪽을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.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말아 올려주고 한 번 더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둥그렇게 말아주고 앉아서 휴식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.